이제 일반 채소하고 유기농 채소 이둘 중에는 유기농 채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저는 당연히 유기농 채소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유기농 채소도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인가요? 한때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던 적이 있죠. 이게 이제 미국 책인데, Naturally Dangerous. 이게 이제 천연의 위험성이라는 말인데, 그 책의 번역서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면서 나돈 말이에요. 농약을 농산물에 쓰지 않으면은 뭐 벌레가 생긴다든가 미생물이 번식해서 확인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벌레가 먹거나 아니면 미생물이 서식을 해가지고 독성이 나타나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독성이 나타날 정도로 벌레가 생기고 미생물이 번식하고 그랬으면 그거는 이미 식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농산물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책의 저자가 스탠퍼드 대 교수인데, 그분도 그 책의 곳곳에 말이죠, 인공 물질에 대한 강한 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백질에도 인공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몸에 흡수 이용되기가 쉽지 않다라든가. 사카린 같은 거 합성감도 있죠. 그게 단맛이 무척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단맛을 좋아하는 꿀벌도 그걸 좋아할 텐데, 벌은 일절 사카린을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자인 자기 자신도 사카린은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공공연하게 써놨어요, 거기에. 그런 걸 보면은 그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꼭 표현을 하자면은 유기농이라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카린에 대해서는 이제 유해성 논란이 이미 끝난 거 아니었나요? 요즘 들어서 뭐 사카린 해롭지 않은 것을 밝혀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또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뭐 요즘 이제 뭐 그동안 어린이 식품에는 못 쓰도록 돼 있다가 어린이 식품에도 쓰고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사카린에 대해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발암성이 확인이 됐는데, 그 동물 실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인체에서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사실 그 식품 첨가물 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거든요. 인체 실험은 못하니까. 그게 저는 동물 실험 결과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미국 공익과학센터라는 아주 신뢰감을 주는 그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사카린 반드시 피해야 할 첨가물 목록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카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첨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소량 무해의 법칙 예, 다 들어가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 정도 먹으면 안전하다. 이게 라는 말을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감염 효과도 그렇습니다. 일단 있고 뭐. 만성 독성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그런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은 그 유해성의 누적 효과가 훗날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튀김도 이게 좀 바삭하기 위해서 뭐 첨가물을 쓰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시중에서 파는 그 돈가스 같은 거 굉장히 아주 바삭한 식감을 주잖아요. 집에서 돈가스 만들면 그렇게 바삭한 식감이 안 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식품 첨가물의 힘입니다. 튀김옷 만들 때 식품 첨가물도 꽤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증전제로 사용되는 검류고, 또 결착제로 사용되는 인산염입니다. 근데 이런 검류, 인산염 이런 게 그다지 이게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검류는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고, 인산염은 칼슘 같은 미네랄 성분의 흡수에 지장을 주거든요. 이런 첨가물을 써서 만든 튀김 옷을 입혀서 튀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삭한 식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제 튀김 온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프라잉 오일의 온도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튀기면은 훨씬 더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을 높은 온도 가열하면 할수록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돈가스도 그렇고 그 튀김 식품의 경우 네. 그 유해성이 숨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그 튀김 식품을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뭐 밀가루로 보통 이제 뭐 부침개를 해먹거나 튀길 때 쓰는데 이제 튀김가루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예. 그 이 튀김가루에는 그 뭔가 더 바삭하기 위한 뭐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반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는 첨가물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밀가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밀가루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밀가루는 일부고요. 네. 나머지 다른 곡식가루들도 물론 많이 섞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식품 첨가물들이에요. 인산염, 거미 네. 같은 게 거기 꼭 들어가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맛도 또 좋게 하고 조미료 네. 조미료 향료는 필수로 또 들어가고. 지난번 제가 한번 이제 인터뷰했었을 때 이제 네. 와인에 대해서 이제 아, 예. 좀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봤습니다. 진짜 그 말씀하신 이산화황? 예. 예. 무수황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들어가 있는 와인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걸 왜 넣는 건가요, 와인에? 산화방지제로, 또 보존료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효시킬 때, 네. 이제 최적의 발효 조건에서 딱 끝내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게 그 산화방지제를 딱 넣어가지고 발효를 딱 중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뭐 그통에 놓고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유통시켜가는 과정에서 혹시 진행될 수 있는 추가 발효 같은 것도 억제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존료로서 그때는 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와인에 들어간 그 보존료들은 좀 어떤 유해성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산화황인데 네. 그 이 시중에 일반 와인에는 거의 다 사용돼요. 네, 그 표기에 보면 네, 그렇더라고요. 우수 아황산, 네, 다 있어요. 아니면 이산화황 저기 이산화황 네. 이게 이제 아황산 성분이에요. 네, 아황산인데 그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민감한 사람의 경우 두드러기를 느낄 수 있고 아니면 현기증 또는 뭐 호흡곤란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래요. 특히 천식 환자들한테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자주 드신다면은 네.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그 아황산 성분을 쓰지 않은 그런 와인도 있어요. 내추럴 와인이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첨가 와인입니다. 네. 그 맛도 조금 더 다르긴 한데 네. 네, 일단 그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되도록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무수황산? 무수아황산. 무수아황산 같은 경우에는 예. 들어가면 다 표기하게끔 돼 있는 거죠? 예, 그건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써 있으면 안 들어간 거다. 그렇습니다. 그건, 예, 안 써 있으면 안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